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너무 어색해. 네. 안녕하십니까. 봉구 라이브 MC 짱짱입니다. 꼬미꼬미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8월 9일 봉구 라이브 첫 방송 이후에 이것도 차마 이 창피함을 못 이기고 다시 강원도 영월 산골로 내려갔었는데요. 이민도 못 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온라인 시상식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산에서 오늘 2시간 버스 타고 그리고 열심히 화장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무튼 오늘도 저의 최애템 네, 요술봉을 들었으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많이 뵈신 분인데 낯익은 얼굴 꾸미꾸 네, 소개 좀 꾸밀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코이카 봉사 단원이었습니다. 제가 코이카 단원 출신으로 페루에 있었는데, 우리 정정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또 우연히 또 여기서 우리 또 함께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왜 부른 거예요, 여기? 오늘 저희가 글로벌 인재, 뭐였지?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이라는 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해외에서 참석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네,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게 치열 그 심사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잠깐 그렇죠. 봤는데 와 이게 이제 단원분들이 이제 막 영상 찍고 편집하시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봉사단원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저 카메라 계신 저기 네 저희 오늘 시상식 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거 출연만 시키지 마시고 좀 이런 학원이라도 끊어줘요. 이제 동영상 편집도 좀 하고 저희도 이제 좀 홍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이사님도 오늘 보시나요? 봉구 라이브처럼? 보고 계세요? 아, 보고 그러세요? 오시면 이사님, 잘해야 되겠네. 네. 조금 자세를. 이사님, 저희 직원도 이런 것좀 학원 다니고 좀 동영상 편집 좀할수 있게. 네. 네, 보수교육 무한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상을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상을 해보는 건 처음인데, 상금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진행 경과를 또 말씀해 주셔야 되네요. 정정님께서. 아, 네. 이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네, 작품을 접수받아서 1월 첫 주차에 작품을 취합을 하고 또 10월 2주차에 작품 심사를 거쳐서 3주차에 심사 결과와 그 공개 검증을 통해서 지금 4주차에 이렇게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 시상 그 금도 어마어마하고 중간중간 이벤트도 막 하면서 여러분한테 선물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 선물 저 갖고 오면 되나요? 저건가요? 네, 선물은 저희 이거 나중에 그 저희 누구지? 우리 꾸벅이가 했던 그 멋있는 언박싱 영상 틀어주실 거죠? 이거 나중에 네, 그 저희 중간중간에 이벤트 우리 꼬미꼬 병선 씨와 함께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그 당첨되신 분들한테 저희 또 코이카의 자랑 VIP 언박싱 박싱 뭐지? VIP 세트, VIP 선물 세트가 세트. 있지 않습니까? 네, 선물로 드릴 거니까 끝까지 나가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인데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조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써보셔야지 이따 이벤트 때 여러분들 댓글로서 제가 이벤트를 하면서 조금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저희 코이카 해외봉사단 분만 계속 열심히 연습을 쓰고 있는데 지금 43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내가 아직 결과를 모르시는 거죠, 저분들은? 네, 아직 아마 모르고 계실 그것만 지금 겁니다.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전 참석해주신 분이 되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일단 다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무한 영광의 기쁨이 내가 수상이 됐다라는 이 기쁨이 실시간으로 함께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빨리 접속을 해주시고 혹시 내 친구 접속 안 했다 그럼 친구도 초대해주시고 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 이거 그 심사 진행 수상 발표하기 전에 이번 공모전 심사가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요. 직접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 저 심사를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너무 다 잘해가지고. 감히 내가 심사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총 저까지 포함해서 한네 분. 네 분, 네다섯 분이 있었는데 서로 너무 의견이 잘 맞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최종 대상까지 뽑는데도 시간이
저희 그때 한 4시간 동안 했을 겁니다. 아, 되게 오래 해도. 걸리셨네요. 네. 이게 그만큼 퀄리티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감히 심사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수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또 심사를 네.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네. 또 봉사단원 분들이 진짜 현지의 현장 그 생생한 현장 경험과 현장 경험을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하기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 수상 발표하기 전에 저희 심사하셨던 심사위원장님 네. 말씀 네. 영상으로 한번 좀 먼저 만나보고 가실까요? 지금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금번 유튜브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글로벌 인재운영실의 안창수라고 합니다. 저도 코이카에서 오랫동안 해외봉사단 사업 업무를 해왔지만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 많아서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코이카 심사위원 3명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 4분을 모시고 오늘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적합성, 작품성, 대중성, 활용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또 이미 안내 드린 대로 필수 태그를 잘 달았는지, 시간, 로고 노출 규정을 잘 지켰는지도 수상작 선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좋은 작품이 많아서 널리 전파되고 홍보 콘텐츠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초 27개 팀만 선정하기로 했던 시상 규모를 48개 팀으로 늘려서 총 62명에게 시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상자 소식은 잠시 뒤 온라인 시상식에서 공개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글로벌 인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의 심각한 심사평 굉장히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방이 옮겨졌었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무 댓글이 안 보여서가지고 일단 서경민님, 뭐 김응하님, 이현주님 등등등 감사합니다. 제가 읽지 못해서 이제 앞으로 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 써주신 거. 네. 그리고 이현주님이 와우 진행이 매끄러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프로 방송인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또 전문 방송인과 함께하다 보니까 저 MC 쩡쩡이 굉장히 좀 기운을 받고 근데 오늘 좀 더 업이 돼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민을 가야 돼. 저는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우리 입상 수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네 수상 입상 아니지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다들 떨리시지요. 내가 한땀한땀 만든 이 방송이 이 영상이 과연 몇 등을 했을까? 오늘 과연 나오긴 할까? 다들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대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입상 수상작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타이틀명 다시 만나상. 다시 만나상. 네. 일단 이게 저희가 먼저 양해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신청해 주신 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리시면은 저희가 그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했던 거라서 이게 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간중간 틀어드릴 건데 이게 좀 중간에 버퍼링이 튕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네, 수상작품 일단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캄보디아 1달러로 캄보디아 시장 즐겨 시장 보기 이건데. 네, 이거 보셨죠? 저희 두 분들 두 분이 너무 귀여웠어요. 저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두 분이서 율동을 막 맞춰 가지고 막 엄청 깜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막 보여 그 되게 귀엽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탄자니아 1년 살기. 네, 근데 탄자니아, 제 탄자니아 거 영상 보면 되게 웃겼던 게, 막 이게, 탄자니아 정말 개, 우리나라 동네에서 멍멍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탄자니아에서 이제 얼룩말이랑 기린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되게 신기한, 역시 아프리카 스케일 다르구나. 또 이제. 이거는 요르단에서, 요르단 봉사자의 산.
올려주신 네, 팀이시고요. 이분들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영상 편집 스킬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살짝 프로의 손이 닿지 않았나 살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오는 거는 캄보디아 속소바이 협력 활동인데요. 이 캄보디아 속소바이 협력 활동이 이제 캄보디아 봉사단원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협력 활동이거든요. 이게 벌써 2004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캄보디아 단원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15주년. 요 분들이 요 이분들은 지금 탄자니아 여기 4번 봉사단원 탄자니아 봉사단원의 일상 브이로그 네 찍으신 분이시군요. 이런 게 되게 공감 많이 갔어요. 저는 괜히 제가 활동하던 때 시절 생각나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르단 저희 코이카 2019년 코이카 캠프인 요르단 네, 저희 그 봉사단원분들, 요르단 봉사단원분들이 같이 협력활동 했던 거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네, 이게 되게 지역별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협력활동 하신 거를 이렇게 무슨 뮤직비디오 찍듯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한편의 뮤직비디오 보는 것처럼 좀 그랬었어요. 저희 코총님 되셨네, 입상. 코총님 입장 축하드립니다! 어떤 영상인데요, 코총님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마 탄자니아 분들 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이게 속도가 느려져서 네 이게 지금 입상작이 와 되게 퀄리티가 높네요. 예 거의 다 본 건가요? 아니면 하나 남았던 건가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입상하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 계신가요? 계신 분 계시면 여기 소리 질러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제 시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상장이랑 또 중요한 또 이제 상금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입상자 처음 자기 이름 쓴 사람 선물 주면 어때요? 어? 그거 별로예요? 아, 뭘요? 여기다가, 이거 이벤트 선물. 입상자면 저 입상했어요 하고 손 드시는 분들. 그래요. 그럼 그 지금 애드립으로 바로. 지금 입상하신 분 중에서 입상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입상하신 분 중에 저 입상됐습니다. 저 어디 뭐예요? 어디 국가 뭐예요라고 하시면은 보너스로. 네, 보너스. 네. 추가 선물. 네. 지금 게시 그거 뭐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렉이 걸린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저희가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입상 수상자 8팀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저희가 8명 보면서 특히나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뭐지? 여러 되게 다들 기억에 남았는데 아까 말씀 못 드린 분들 좀 얘기해 주자면 그 What is your dream? FJ, PG. PG 단원분께서 이제 PG에 계신 분들 너의 꿈이 뭐니? 라고 이렇게 좀 인터뷰 영상 찍어주신 게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아 나의 꿈은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다들 막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게 행복할 수 있구나 행복한 포장을 지을 수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꿈 코이카와 함께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라며 네, 코이카 봉사단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코총님이 제일 첫 번째로 써주셨네요. 코총님. 코총님 지금 제가 지금 여기로 댓글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이제 화면이 좀 느려서 코총님 댓글 엄청 많이 써주셨네요. 저요 접니다. 하하 접니다. 캄보디아 입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캄보디아. 이거 계속 연속으로 쓰시다만 이게 댓글 막힐 텐데. 어쨌든 그럼 코총님한테 저희가 추가로 이거 이벤트 박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상. 네, 시상 해볼까요? 자, 네. 입상자분들에게 드리는 저희 네 시상식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상장 입상 노력이 가상 딴 거. 다시 만나상 아니었나요? 다시 만나상. 잠깐만 이거 NG 잠시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유튜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럴 때 제가 슈퍼챗도 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계정이 아직 안 열려 있고 슈퍼챗이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쉽네요. 네. 제가 이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따로 뭐 카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로 좀 읽고 있는 거니까. 장지윤님께서 코이카 많이 관심 있습니다. 장지윤님 코이카 관심 많으시면은 오시면 돼요. 아 그거 맞아요? 네 입상 맞아요. 왜 그러세요? 죽을래? 왜? 줘요 그러면? 네. 이거 실수했다고 지금 죽을래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난리 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노력이 가상 맞아요? 네. 자 입상 노력이 가상 코이카
아 먼저 대표로 이유진님 축하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는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위예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미경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거 여러분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이사장님께 직접 도장 받아서 찍어온 사진 보이시죠? 요거 네 이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내드리나요? 이거 본인이 나중에 찾으러 와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보내드려요? 아 나중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또 이렇게 요거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것만 드리면 섭섭하죠.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진짜는 이거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많이 줘요? 네, 부상으로 상금 30만 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네, 입상장, 수상장 여러분 8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클래스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네. 배 아픈데 살짝.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러니까요, 이거 귀국 단원도 도전할 수 있었던 거라면서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심사를 봤었어야 돼가지고. 네, 그리고 전문 방송인이 참석을 하면 이게 좀 뭔가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니죠. 저도 귀국 단원이기 때문에 네, 방송인 귀국 전에 귀국 단원이 코이카 단원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은상. 자, 다음은 은상 수상자 코이카 스타상. 네, 은상 수상작을 발표해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셨을지 그러면 지금 수상작을 먼저 네, 만나보시죠. 요거는 어떤 분이에요? 이거? 네, 요거는 미얀마 임다비님의 미얀마 노가들기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상작이랑 비슷하게 일단 영상 퀄리티들이 저보다 편집을 다들 잘하셔가지고 지금 필요한 물건. 이분은 네팔 단원. 제가 이분 간호 단원이셨거든요. 그 코이카 단원의 활동 물품 신청 및 일상 브이로그 찍어주신 거. 저거 그 답답함 저도 알죠. 저 막 비 오는 날 찾아가셔가지고 하신 거구나. 네, 너무 웃겨서 이분이 네팔어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막 그걸 들었어요. 호러 정말 같이 이거 보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요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활동 중이신 예, 그 날마다 꿈. 아, 여기 네. 좀 영상미가 좀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이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그 부모님들이 채석장에서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시면은 아기들을 이제 그 뭐지 맡아주는 방과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근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게 좀 화면 되게 빨리 넘어가는데 다음은 이제 필리핀에서 세계 시민 교육 하고 계시는 봉사단원 분. 네. 이건 되게 솔직해서 좀 좋았어요. 솔직하게 네. 본인 생각을 말해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네. 저 이게 좀 보니까 이게 그 산골 마을에서 편지 쓰신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프로젝트 끝까지 잘 끝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네, 다 봤습니다. 이렇게 총 5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그리고 그럼 당연히 이 은상 수상장 코이카 스타상 수상하신 다섯 분께도 저희가 이제 네, 똑같이 시상을 네.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은상. 네, 은상 김초야. 김초야님. 네, 일단 이렇게 같이 이와 동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것보다 이제 다음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저희 코이카 스타상 은상 수상자분들에게는 네 저희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 같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 축하드립니다. 그거 대기업에서도 영상 공모전하면 이 정도는 안 주는데. 네. 그래서 저 아까 그 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몽골 그 방금 이름 나오셨던 김초야님이 보내주신 거는 이게 제목이 몽골리안 라이프 이즈 쉐어. 네. 몽골 삶은 공유다, 나눔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봤는데 이거 무슨 몽골에서 나온 무슨 공익 방송 이런 거 찍는 줄 알아서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진짜 무슨 공익 광고 방송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당장이라도 몽골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네, 너무나 아름다운 영상. 네, 잘 봤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도 이제 몽골 저기 이제 관광청에다 또 공모전 내시죠. 아주. 네, 진짜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네, 물론 다른 분들도 잘 찍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입상하고 은상했다고 지금 이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이벤트로 선물 드릴 게 있기 때문에 꼭 계세요. 네, 끝까지. 또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국말도 또 드리시고. 네. 한국말 들으시고. 또 이제 또 쑥쑥쑥 금상 가볼까요 우리 이제? 네, 한국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다음은 금상 수상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네 분이죠. 네, 한국어를 들어야 한다고 하니 한국말을 또박또박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금상 수상작. 금상은 지구대 스타상입니다. 지구. 아, 네, 지구. 대스타. 대스타상. 네, 지구대 스타상 아니고요. 죄송해요. 애들이 말려고 아니 왜? 뭔지. 지금 박하세요. 죄송해요. 자, 큐. 네. 스타스타에 파견 중인 송정 아, 이분. 이분 에너지 장난 아닌데. 아, 네. 이분은 코스타리카에서 코스타 봉사단 봉사단원의 어떤 하루. 네. 이분은 진짜 전문 유튜버처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원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딱히 카메라 보는 것도 그렇고 단단한 발성도 그렇고.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크에서 카르시에서 생긴 일. 저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저분들이 학생인 것 같은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맞아도 진짜 민화를 와 완전 수준급으로 그리는구나. 깜짝깜짝 놀랐고. 네, 막 이런. 예. 데라자닌 타시카리 만자레데. 이거 네팔. 이건 딱 봐도 네팔이네요. 네, 저희 기국단원분. 이거가 그분이구나. 본인의 스토리를 말씀하신 분. 네. 저 이거 좀 살짝 울었어요, 저. 좀 네. 스타일도 달랐고. 그다음은 했습니다, 사실. 네, 마지막 분은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게 뭔가요? 커피. 아, 이거 우간다. 무파노, 무파노. 그 생생정보통. 그걸로. 네, 네, 네. 맞아요. 영상을 네. 진짜. 우간다에 대한 거를 코이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커피? 네, 코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랑 엮어서 되게 수준급의 영상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어떻게 원두 빈이 이제 정말 실제로 이렇게 잘 원두가 빈으로 만들어져서 맞아요. 이제 수출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네,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어 주셔서 이상 재밌게 봤습니다. 네 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네 분한테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선물을 드리는 상장을 드리는데 잠깐. 이거 우리가 계속 온라인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계속 저희 둘이서 막 이렇게 상장 들고 막 이렇게 막 부상 주고 이래가지고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만들어 주신 분들의 이 분들 이렇게 직접 축하도 못 하고 너무 좀 이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특별히 어렵게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저희 금상 수상작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지금 모셨는데요. 네. 일단은 오시면 소개를 할까요? 네, 자 나와주세요. 네, 일단 나와주십시오. 잠깐. 여기 자 댓글 짝짝짝짝. 잠깐 자리가 없으니까. 짝짝짝짝. 잠시만. 좀 앉아.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원인철 기국단원이십니다. 네팔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네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도망치. 네, 현재 활동. 네, 네 찍은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일단 시상을? 시상부터 하죠. 네, 네, 시상을 먼저 할까요? 일단 먼저. 네. 네. 지구대 스타상. 지구대 스타상? 누구? 원인철. 이야 동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받으시고요. 잠깐만. 계속 입맛을 다시. 아 네. 다시 사진. 다음 게 더 네. 중요하죠. 네, 네 지구대 우와, 금상. 금상 부상 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회식하는 날. 회식이 끝나고? 저희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또 마음을 모셨잖아요. 마음을 네. 담아 준비한 네,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요? 네. 야, 이거 직접 들꽃, 따오신 건가요, 이거? 네, 이거 들꽃을. 네, 코이카 들판에 자라고 있는 들꽃을. 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게 험한 비바람에서도 네, 꿋꿋이 역경을 이겨내고 꽃으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저처럼. 맞아요. 되게 영상이 그런 역경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뭐 선택할 거예요? 들꽃. 아, 들꽃. 네. 왜 그러십니까? 네, 들꽃. 네. 들꽃 함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상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록 1등은 못했지만 네, 다음 또 공모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꼭 참여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좋은 성과 내셨는데 또. 아 근데 귀국 단원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참석하신 거예요? 전 몰랐어요. 아 예. 다른 게 아니오라 그 카카오톡 이거 보시면은 저기 월드 프렌드 코이카 봉사단. 아 여기 좀 비춰주시겠어요 저희 나중에. 아 예. 요거. 카카오 월드 프렌즈 요거 보시면 요거 카카오톡 떴더라고요. 플러스 친구. 아 네 저희 광고를 친구. 열심히 했죠 또.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요겁니다, 소식들은 요거. 계속 이쪽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에다가 월드 프렌즈 코리아?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이카 봉사단 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네, 아, 네, 소식을 그렇습니다. 받는 거예요. 네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코이카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오고 공모전도 나왔는데 코이카가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정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빨리 들어가가지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친구 친구 등록하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참에 또 이렇게 준비한 듯이 또 이렇게 저희 홍보를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 그렇게 가시게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도 이제 전 세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후배 단원들에게 뭐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예 일단 그 코이카 봉사단은 선후배라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도 다 똑같이 현지에서 같이 또 겪으실 거고 또 저와 같이 똑같이 이제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거 네, 죄송해요. 좀 셀프로 좀 가지고 나가주시고 좀 부산한 집. 자, 이거 네, 선물 받아가지고 선물 알바까지 갖고 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장지훈님도 장주님도 플러스 친구로 연락 와서 받았다고. 아, 네네네. 아, 역시 여러분들 홍보한 보람 있어요. 시상을 할 때마다 한 10명씩 이탈하는데 아직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그 아직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도 있고.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정진 님이 NG 피켄 너무 웃겨요. 크크크 하셨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확실히 코이카 봉사활동 같은 거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거 수색을 잘해. 이거 보세요. 아, 그러니까 있는 네, 걸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쵸. 만든다고. 네. 이런 거 하죠. 공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경선 씨 이분 네. 이분 저거 선물 주면 안 돼요? 사진을 어떤, 담아. 어떤 윤지현 사진. 님이 네. 청미짱. 잠깐 NG! 쩡쩡쩡쩡쩡. 쩡쩡쩡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아 그래요? 선물. 아 그런 거 하면 선물 주는 거예요? 네 사심 방송 사심이 담긴 코이카 방송 네 저희 청렴한 방송 코이카 한번, 방송 한번 갖다 주겠죠 박수 한번 박수 네. 한번 실물로 또 보여드리는 네. 게 쩡쩡짱 있을 것 같아서 네 쩡쩡짱 아름다워요 알겠습니다. 네 적어주신 네 지현 이유님 감사드리며 좀 기록, 어떤 분이 좀 기록 좀 해주세요. 네 아 이거 맞다 네, 맞다 이거 저희가 설명 못 들었는데 네. 이거 나중에 저희 DM으로 이제 성함 실명하고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직접 나중에 연락드려서 네. 그 뭐지 주소하고 이런 거에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네. 저번에 하다 보니까 이거 야 이거 선물 야 사심 왜 또 누나 너무 이뻐요 뭐 이런 누가 했어 누나 자, 이제 누나 끝났어, 누구야 이제 끝났어 누나 자 최초가 아니 의미가 없습니다. TV 송파 스칼리님 아 네 누나 내가 너의 누나인지 네가 어떻게 아니 네. 죄송합니다. 네 반말해서 죄송해요. 이런 거 오늘 1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뭐 코총님이랑 지금 어떤 분 드린다고요? 네 지연유님 지연유님께 드리고 이제 8개가 남았습니다. 이거를 네. 조금 이거 뭐 이거? 이거 일단 나중에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거 네 뭐 나중에 저희 꾸벅이 언박싱 영상도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네네. 아 이거 꾸벅이가 풀착을 하고 한번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미리 준비를 못해. 꾸벅이가 누구예요? 꾸벅이라고 제 애장하는 저희 후배가 아. 또 풀착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거. 아. 오 이거 기타 등등 되게 많네. 기타 등등. 네 기타 등등. 다 보여드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네네네. 아 나 지금 손에. 손에서 지금 막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 한번 이벤트 한번 갈까요 지금? 네 이벤트 가시죠. 간단하게 게임 같은 거 한번 해서 제가 그러면은 8개 나오서 3분 드릴게요. 3분. 3분. 그러면은 지금 규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채팅을 칠 건데 제가 발음하는 거 그대로 써서 보내는 최초의 3명. 이거 왠지 어려울 것 같아. 저희가 3명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기 지금 예상돼. 저기 심사위원 한 60명이 지금 카메라 뒤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심사할 거니까 철자 틀리면 안 됩니다. 철자 틀리면 안 되고. 아, 저기 방금 상 받아간 원인철 씨 준비하고 계신데, 자, 그만 욕심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치시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저도. 세 분한테. 저도 해도 되나요? 아, 본인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코이카 공모전. 길다. 자,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이거 타자 치는 거구나.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콘텐츠는 어이다 죄송해요 콘텐츠 여기 써 있는 거대로 이거 한국어 콘텐츠 어이 코이카 시상식 너무 어려워 어렵다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코이카 시상식 자, 세 분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넣었어 벌써요? 이거 사람 이거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코이카 시상식 코이카 제가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발음을 제가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토익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역시 사람들이 사람이 역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와 이거 채팅창에 다 글 한 줄 안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진짜 잘 쓴다. 뭐 진짜. TV 송파스칼리님은 바로 두 번 쓴.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소싯적에 베네치아 좀 해보셨던 분들이죠. 베네치아. 여러분 세 분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번호가 똑같나요? 아 선물 더 줄 수 있어요? 더 줄 수 있어요? 몇 분 몇 그럼 딴 거 해봐. 딴 거 해봐. 아, 일단 거. 이건 드려야죠. 일단 이거는 제가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코이카 시상식이라고 정확히 써주신 TV 송파 스칼리님이랑 참새 씨의 3회 일기 그리고 서경민님 이렇게 세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제가 너무 길게 말했네요. 와 그런데도 이걸 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와 근데 또 땀난다. 이거 땀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세 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제 세 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네. 분들은 오케이 나중에 좀 DM으로 연락처하고 성함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뭐 모자랑 뭐 막 옷이랑 막 목폴라랑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진행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 나왔나요? 아 저 이제 한 팀 대상 이거 마지막 대상 남았군요. 아 참가상 수상작도 말씀드려야죠. 말 안 해요? 입으로? 네? 아 영상 없고 명단만 제가 명단. 이거 저희 지금 대상 수상만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번에 진짜 공모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막 심사 여기 심사하신 분 계시지만 심사하시느라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오늘 이제 입상하신 분들 수상하신 분들 외에도 진짜 너무 버릴 게 하나 없는 너무나 좋은 소중한 작품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번외로 이번에 입상은 하지 못하셨지만 이걸 참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상 참가상을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이거 좀 다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참가상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네. 저희 심사위원께서 한번 이름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네 어떠실까요? 근데 여기 아까 이게 아 제가 다음 이벤트는 속도랑 상관없는 거 해야 되겠네요. 여기 뭐야? 토리오님께서는 피지 인터넷이 느려서 영상이 많이 밀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페루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현지 인터넷 사정을 잘 몰라서 아직 그래도 다섯 개 더 줄 수 있다고요? 그럼 열 개네요 다시. 와 어쨌든 그것도 이벤트 걸고 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속도랑 상관없는 걸로. 그 전에 먼저 제가 참가 수상한 30팀 정말 빵빵합니다. 30팀한테 선물 주는 공모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빠르게 저 팀으로 공모하신 분들도 계셔서 성함이 43명이나 돼서 제가 빠르게 이름만 네, 그 조금 호칭 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송정재, 유하은, 한소담, 박찬송, 이상희, 정성훈, 김혜나, 김민정, 박고범, 정다은, 이혜지, 최예지, 지하얀, 전재원, 조영랑, 정지훈, 구민화, 도보미, 윤효정, 박세림, 장현지, 홍운주, 주연희, 이예진, 강수람. 잠 좀만 쉬고 갈게요. 반 왔어요. 아 근데 이게 마치 대상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리니까 마치 뭐 탈락자 명단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도 네. 어마어마한 참가수상자. 상이 어마어마한 네네. 상이 있어요. 참가 수상자이십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강수람 씨까지 했나요? 강수람, 서예린, 김수민, 경은지, 김시현, 이연탁, 김유리, 송명하, 김호진, 남연지, 서경민, 강예담, 윤혜림, 이관용, 김지연, 이민형, 이지은, 정재용, 주세정 씨까지 총 43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저희 또 이 참가 수상, 네, 참가상 하신 분들께도 이렇게 상장을 네. 만들었는데요. 영상은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자 이렇게 네. 참가상은 다시 만나상.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요. 그래서 참가상 이렇게 네네. 같이 만들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저희 참가상 받으신 분들께도 부상으로 네, 와, 10만 와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와, 또 대박이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또 여기 또 장지훈님께서는 11월 3일 날 드림봉사단 면접 보러 가신다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림봉사단 가서 화이팅! 꼭,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거 저희 이거 사심을 담아서 저희 네. 그 장지훈님 네. 봉사단 면접 보러 가시는데 면접장에 네. 풀착하고 가시라고 VIP 세트 하나 싸드리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VIP 세트 장지훈님 VIP 세트 풀착하시고요. 네. 면접장 가시면은 네, 네. 100% 합격한다는 네. 보장 못 드리고요. 네. 면접 힘내서 잘 보시고 꼭 네. 봉사단원으로
네, 파견 가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와,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가상을 받으신 분들을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 이제 마지막 대상 수상만이 남아있죠. 네. 참가상 말할 때 한 20분이 이탈하셨네요. 아, 기다리세요. 대상은. 이게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는데. 네, 네, 참. 누구나 뭐 될 수 있는 게 또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네.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 또 이 박스 어디였지? 박스 이거 또 선물로 드리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까요? 우리 그럼 다섯 분한테 빠빠빵 드려볼게요. 이거 뭐 속도랑 상관없이 우리 삼행시 한번 갈까요? 삼행시 좋지요. 뭘로 갈 것? 뭘로 가나요? 코이카로 갈까요? 코이카로? 코이카 괜찮나요, 여러분들? 코이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코이카로 삼행시 보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60분의 심사위원단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네, 긴장하시고 상위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로 담백하게 여러분들 삼행시 한번 지어주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 절만도 없네. 네, 요술봉을 오늘 많이 못 써가지고 좀 이걸 할 시간이 없었어. 네. 마지막은 이제 진짜 대상 수상만이 담았거든요. 딱 한 분. 대상입니다. 여태까지 상금 보면은 정말 장난 아니죠. 마지막 대상 와.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만 해도 영상의 퀄리티와 이 내용 콘텐츠가 진짜 막 굉장히 어마무시했는데. 배경음악 꺼달라고 합니다. 배경음악. 소리가 안 들린대요. 네. 다시 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알았어. 여러분들 모수부 내가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BGM 꺼주세요. BGM 꺼주시고 자 여러분들. 강지훈님 바로 입고 간다는 바로 입고 가세요 진짜로. 네 축하드립니다. 그 모자에다가 이 폴라티도 있는 것 같고 목폴라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시고 아이템들이 많아요. 거기. 저희가 나중에 이거 영상 편집하면은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려주실 거죠? 네, 그 영상 편집하시면 거기다가 저희 꼬벅이 언박싱 그 비디오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장준님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입고 면접장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그동안 이거 네? 대상 수상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대상 수상하면은 모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 지금 여기 있는 63분들은 내가 대상이 아닐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네, 분들. 네네. 이것도. 그럼 일단 기다리는 동안 맞다 아까 저희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참가상 분들도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 번씩 다 영상을 봤었거든요. 여기는 차마 나오진 않았지만 되게 많았고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기억나는 팀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하바리 그 다음에 아산테 저거 왔거든요. 이거 아마 그 영상 내신 분 아실 거예요. 하바리가 스와일리어로 안녕하세요 이거고 아산테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갖고 막 꼬맹이들이 막 안녕하세요 막 하바리 막 이런 거 하는 영상을 보내셨고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현지 선생님들이랑 무슨 그 춤 축제 막 그 어디 무슨 콘테스트 이런 거 참석하신다 그래갖고 그거 뭐야 그 전통춤 추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 되게 무슨 꿈비야 이런 꿈비 아시죠? 꿈비야 몰라 지금 꿈비야 아니, 노래 알아. 꿈비야 막 이런 거 틀어놓고 막 그 막 춤추시는 영상 여기 계시네 TV 송파 스칼립김께서 하셨다고 하시네요. 뭐 탄자니아? 탄자니아신가요? 아니면은 그 꿈비야인가 이거 막 이렇게 춤추는 되게 열심히 너무 더워. 아 이게 또 이게 수상식의 열기가 이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 코이카로 그 삼행시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이카로 네 하바리 아산테 하바리 아산테 하신 분 너무 귀여웠어요. 코이카로 삼행시 지어주시면은 우리가 이거 주시겠어요? 네 상 드릴까요? 네, 또 좀 부끄러워서 안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요거를 또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그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다 맞나요? 택배로 보내드리면 네 그렇죠. 택배로 다 보내드리도록 우리나라 택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직접 가니까요. TV 송파 스칼리님이 코이카로 삼행시 지어주시는 다섯 분에게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놓기 가리니까. 네. 이게 내가 멈춘 건가? 이게 계속 송파 스칼리님만은 글 써주시고 나머지 분들 여러분들 일단 이게 또 주시고 계신가요? 똑똑똑 여러분들. 계신가요? 예, 공모전 참석하시는 분들이 맞아 네. 보니까 또 이미 네. 개인 유튜브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꼬미꼬님의 꼬미꼬님의 경쟁자라고나 할까요? 협력자죠. 뭐. 네, 협력자. 이런 좋은 정신. 네, 협력자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코이카 이제 봉사단원 활동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봉사단원 아니신 분들도 그래서 유튜브에 코이카 봉사단원 이렇게만 치셔도 이제
진짜 현지에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단원분들이 그러니까 생생한 현장 경험들 이렇게 계속 업로드 해주신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검색하셔가지고 영상도 이제 좀 봐주시고 또 되게 아, 나 이 영상 너무 재밌다. 여기 너무 관심 많아서 나도 코이카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은 그 계정도 그 뭐하죠?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 할 때 우리 항상 하는 거.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참에 네, 뜬금없나? 이참에 한번. 본인도 유튜브 하세요? 아니요, 저 안 하세요. 본인 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 꼬미꼬 뭐였죠?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네, 이런 거 개인 거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뭐 하셔도 되는데. 네, 이미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코이카로 되게 고민을 많이 아 지금 두 분 오셨네요. 올라오셨나요? 코총님 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코총님 코총? 거? 코총님 코이카만이 할 수 있는 이기적인 것들이 이기적인 것들을 알고 싶다면 이기적인 것들 네 카카오톡 월드 프렌즈 코이카 봉사단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아 이거 제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니,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친구 등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록하시면 직원 이분 직원이에요? 가면서 조용히 좀 네? 우리 홍보야 난 직원이잖아 홍보해야 되고 아 진짜 가만히 써보세요. 아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친구 등록 해주시면은 이제 매기스 올라오는 코이카 봉사단 모집 네, 모집 일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이카 봉사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그 챗봇을 통해서 요즘엔 또 이제 궁금한 걸 이렇게 올리시면 챗봇이 또 똑똑하게 이렇게 막 답변도 해드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 코이카 봉사활동 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코이카 봉사단 네, 그 친구 등록하시고 거기서 그 챗봇사 코이카 봉사단어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 좀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친구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네. 진, 너 레테포호 어데 진님께서 힘인가? 스페인어인가? 아닌 것 같아요.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 않아도 이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 도전하세요, 새로운 삶. 네. 좋아. 잘했어요. 아 이건 음성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텍스트로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총 두 분 있었고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오또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리오. 아. 또리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코. 콜 무조건 콜이지. 죄송해요. 이제 텐션을 좀 낮춰야 돼. 아, 왜 상하지? 왜요? 왜요? 거의 막판이라 지금 산소 공기가 안 통. 산소 공급이 안 되겠어요. 다시 할게요. 코, 콜, 무조건 콜이지. 이, 이렇게 좋은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었다고? 카, 이거 좀 오는데? 가자! 코이카 봉사단 지원하라고! 오, 잘한다. 네. 오, 잘하는데? 네. 살짝 힘들다. 지금 손에서 진하고 있어, 지금. 좋았습니다. 산소 네.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님이 벽아리님께서 코믿고도 이만큼 카가 안 되네. 아, 벽아리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물 주나요? 예? 선물 주나요? 아, 일단은 후보니까 지금 네, 총 네 분이 있었고 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룡방님. 네. 한번 읽어주겠어요, 세룡방님. 우리 아빠랑 이름 똑같아. 어, 아, 그래? 우리 아빠는 아닌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네, 그 유튜브를 네. 못 하셔서. 네. 네. 세룡박님께서 네. 코이카 지원하면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네, 아주 네. 야, 또 거의 시인이시네요. 이거 좀 저희 그거 뭐지? 저희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거 되게 아, 아니요, 그냥 넘어가죠. 아, 넘어갈게요. 다음 분 장지훈 네, 님. 못 치겠어. 네. 코로 숨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재밌게 유튜브를 진행해 주십니다. 크, 선물도 받으니 너무 좋네요. 왜 이거 빼먹었어? 아. 이 빼먹. 이거 사신 방송 이 이해하죠. 이 코로 숨쉬 아닌가? 자 다음 분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경민님, 코믿고님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쁜 쩡쩡님도 이 온라인 시상식을 뒤집고 있으십니다. 캬 두 분의 케미 너무 좋다. 이탈하지 마. 지금 봐 글로벌 인지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아, 시상식. 코이카 해봉사당 화이팅. 네. 또 래퍼분께서 또 지원을 해주셨네요. 네, 이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이분께는 네, 그 일단은 제 사심을 담아서 이 VIP 섹터하고 제 요술 봉사물로 드릴게요. 아, 본인 번호를 주세요, 그러면은. 네. 아니요. 네, 사심 네, 제 요술고. 아,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상 이분들을 그냥 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중복은 저희가 그냥 빼도록 할게요. 아, 우리 또 장지윤 님이랑 코총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또 하나 받으시니까 우리가 또 코이카 봉사단은 또 나눔의 미가 또
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경민님, 아, TV 송파스칼님도 우리 받기로 했었나요? 벼바리님, 레드포포호드 연 네. 이분 하고 네. 우리 아빠 박세용님, 막 박세룡팡님, 네 우리 아빠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이제 나 이제 못하겠어. 아, 이제.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잘하고 힘들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좀만 더 하면 이제 네, 여기 이분들 이제 그 써주십니다. 슈퍼챗 네. 써줍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또 누구 있었지? 또 한 또 더 계셨는데. 네. 네. 아무튼 네 저희 나중에 이거 선물. 아 서경민님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 네. 나중에 이거 그 나중에 다시 이제 수상하신 분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DM으로 내 성함하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네. DM 어디? 인스타 DM이요? 인스타 DM 어디로?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으로 아, 페이스북? 네 저희 월드프렌즈 페이스북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페이스북에 월드프렌즈 들어가면 되나요? 네. 어 페이스북에 월드프렌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 좀 네,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약 한 8분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은 바로 대상 시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마지막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대망의 대상 수자. 야 이분 거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선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분은 그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수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 다 함께 대상 영상을 조금 감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대스타상입니다. Hola, buenos días. Mi nombre es Nayeon. Soy una chica de Corea del Sur. Tengo 21 años y llevo 9 meses viviendo en Huánuco. 이분 이 깜짝 놀랐어. 이분이 9개월밖에 안 있었다고 했거든요. 또 우연히 또 페루 단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9개월 하시는데 스페인어를. 아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너무, 스페인어를 잘하나?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놀랐지만 되게 영상이 이해하기 쉽게. 봉사 활동하는 거, 브이로그, 일상, 그리고 본인의 생각까지 다 들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코이카 홍보 영상으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놀랐던 게 목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예, 예. 카리스마 있었어요. 그래서 또 되게 오랜만에 저 얼마나 되셨습니까? 페루 봉사 단원 하신 지. 아, 저 한 7년 됐죠. 또 막 오랜만에 또 후배 단원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감회도 새롭고 네. 네, 반갑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수상이 되신 건 아니지만 네, 저는 뭐 심사위원 아니었지만 이분 와, 영상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분 혹시 지금 계시면은 저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이분 혹시 지금 자 페루가 시차가 13시간이니까 새벽 아, 1시? 네네네. 새벽 1시인가 아침 7시인가?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13시간이면 여러분들 아 새벽이구나. 엄청 새벽이겠네.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역시 보고 계시면 은 네. 네, 댓글 한번 저희 채팅창에 네. 와 스페인어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 또 있으니까 남미 데스타 꼬미꼬님께서 또 스페인어로 네. 어, 근데 그거 하면 되게 웃기겠다. 이분이 전화를 하는 거야. 스페인어 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남미 데스타 꼬미꼬님이랑 이제 좋지, 인터뷰를 좋지. 하는 거야. 스페인어로. 아, 전화 연결 이런 거 재밌긴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게. 이분이 또 자막에다가 또 한글에다가 또 아마 영어로도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인재, 준비된 글로벌 인재 아니겠습니까? 이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라 그러죠? 거의 모든 코이카 봉사단을 이렇게 살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막 장 보고 요리하고, 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이제 뭐 개인 취미 생활도 올렸어요. 본인이 막 활동하는 것까지 올려가지고. 되게 알찼어요, 제 영상이. 그리고 남미 하시면 되게 아직 많은 분들이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물론 이제 뭐 어딜 가나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긴 하지만 되게 안전하게 잘 활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저희가 이제 이런 브이로그 영상 활동 보시면서 이제 막 봉사활동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이런 선배 단원분들의 생생한 현장 영상들 보시면서 아 이렇게 가면 봉사활동을 하는구나 좀 이런 거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에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아노코였나?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아노코 한 번도 안 가봤네. 저도 우아노코는 못 가봤어요. 아리키파? 네, 아리키파. 이까. 전 사막 지역. 아리키파? 고산 지역. 살짝 고산? 하얀 도시.
저희 그 뒤에 이제 뿌노 단어 있거든요, 여러분. 뿌노라고 거기 가지 마세요. 폐에 구멍 뚫립니다. 엄청난 고산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해 주신 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4천 거의가 뿌노가 4천 미터 넘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다른 분들 건강이나 좀 이런 거 고려해서 지금은 파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영상도 그 집에서 막 나오고 저 들어가고 하는 것도 기획을 하셨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영상을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에서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끊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후후후후.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바로 시상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네, 상장 대상 우주 대스타상 코이카 김나영. 귀하께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는 글로벌 인재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위의 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미경 대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후! 자, 이렇게 한번 보여야지.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이거 꼭 보여주세요. 진짜로 이거는 이거 정말 부모님이 되신 만큼 되겠다. 영광이죠, 이거는. 그리고 또 있잖아, 또 있잖아. 이게 중요한. 사실 더 중요하죠. 잠깐만, 와, 내 깜짝 놀랐다. 저희 부상으로 드리고 있는 네, 이거 저희 우주대 스타상 네, 부상으로 네, 100만 원 상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거는 수상 소감 듣고 싶다. 이 네. 돈으로 뭐 하실지. 나중에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김나영님 그 뭐지? 그 블로그 그 이런 본인이 브이로그 라이브 하세요, 본인이. 네, 많이 올리시는 것 같던데 계속 좀 제작도 하시고 저 이런 것 좀 영상으로 찍어 수상 소감 영상으로 찍으셔갖고 보내주시면 저 나중에 또 이렇게 같이 편집해서 올리고 하면 되게 그것도 뜻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올려주시면은 저희 또 감사하게 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김수남님께서 살짝 늦으셨지만 이게 또 인터넷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코이카로 또 삼행시 또 지으셨거든요. 코꼬마 이제 다 같이 가서 월드로. 네, 이분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 시간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벌써 한 시간이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네. 여러분들 감사하고 들어와 주셔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그 봉사단원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본인 본연의 활동을 하시는 것만으로 되게 많이 벅차시고 좀 바쁘실 텐데 막 이렇게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뭐 어떤 거는 정말 되게 되게 좀 진짜 막 무슨 방송에서 나오는 홍보 광고 영상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이런 퀄리티 맞아.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역시 진짜 이제 코이카 봉사단원분들은 재능이 출중하다. 이건 진짜 준비된 글로벌 인재 아닌가.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로 저도 이 코이카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직접 발로 나서주면서 이제 홍보하는 게 전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저도 그 코이카에서 배웠던 스페인어로 지금 이렇게 한량처럼 이것저것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벌써 남미 대스타. 여러분들도 거기서 뭐 배우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뭐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진짜 이거 꼭 해야 되나? 어떤 건데요? 해야 되나요? 하세요. 뭐예요? 뭐 고백? 네, 마지막 고백. 네, 봉그라이브. 네, 저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봉그라이브 진행자로 네, 또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네. 부끄럽지만 그래서 봉그라이브가 이제 저 봉사단 구하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그거였구나. 네. 나 혹시 봉국 나 협찬 받고 있나 했어요. 네. 봉국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런 봉사단 소중한 봉사단 활동을 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로 똑같이 온라인 모집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봉구 라이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봉구 라이브를 정규 방송으로 편성을 해서 준비되는 대로 계속 이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봉구 라이브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꼭 제가 또 봉구 라이브 진행자니까 이거 꼭 해야 돼요. 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봉사단 구하기 라이브 아닙니까? 뭐야. 이 카메라 나, 마음의 준비 좀 하게 저희가 뭐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나의 1년 2020년 1차 코이카 봉사단원 140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빛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차. 네. 그래서 지금 모집 기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10월 25일부터 그다음에 11월 5일까지 네, 계속 지금 모집받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아, 나도 봉사활동 가고 싶다. 너무 재밌다. 나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요번에 빨리 그 봉사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과감하게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1년밖에 안 가네요. 네, 이거 저희 좋다, 1년 봉사단, 이거. 네, 1년 봉사단 모집하고 있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11월 5일까지 저희가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 검진, 신체 검사 통해서 이제 그 최종 선발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국내 교육 수료를 하시고 내년 2월 말쯤에 그때 이제 그 실제로 현지에 해외로 파견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1년 봉사단이잖아요. 특히 대학생분들도 이제 좀 되게 관심 가지는 많을 텐데 이게 학기 마치고 또 바로 네 해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생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거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친구 등록하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정보 받으실 수 챗봇 통해서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봉사단 모집하고 있는 저희 그 챗봇으로 좀 그거 해주시고 저희 그 전화도 있어요. 혹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좀 어려우신 분들 1588-0434 0434 네 0434 1588-0434로도 전화하시면은 네 그 모집 그 봉사단 파견이랑 모집 선발 관련해서 네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내 인생 가장 빛나는 1년 코이카 봉사단원 140기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아, 네 여기까지 사진 방송 마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꼬미꼬님 남미 데스타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이카의 뭐 하는 것들은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금 남는 거 없나요? 상금 사신 방송. 네, 아까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아, 예. 그리고 나중에 저희 봉구 라이브 할 때도 좀 같이 아, 예. 네. 뭐 언제든지 뭐. 네, 기꺼이 참석해 네. 주시면은 네. 1년이면 볼만 하겠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아무튼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자 아, 이제. 진이 빠졌어. 네. 뭐라 적어 주셨는데 사실 다 못 보겠어요. 네, 봉구 라이브 다시 찾아올게요. 이거 저 스케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제가 다시 찾아온다는데 언제 찾아요? 11월 11일에 다시 찾아오나요? 네, 제가 다시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 돌아가서 네. 마지막. 네, 아무튼 뭐 늦게까지는 아니구나. 1시간 동안 네, 같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수상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그럼 내년에도 다시 만나나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